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아주 황당한 전화까지 받게 됩니다. 토론 프로그램 섭외가 와요. 토론 주제가 대마초. 오, 이렇게 민감한. 더 난감한 건 시네트럴한테 대마초 비범죄화 입장에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. 아, 의견 정해준 거예요? 10년도 더 된 일이에요. 그 대마초 관리법 위반으로 10개월간 복역하고 진행하던 모든 방송에서 퇴출됐었죠. 뼈저리게 잘못을 반성하고 착실하게 음악 활동하면서 이제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는데 대마 전력이 있는 나한테 대마 비범죄화를 주장해달라니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전 못 나가죠. 지금 선택의 순간입니다. 아니 못 나가요, 못 나가요. 아 근데 나라면은 솔직히 나라면 안 나가지. 어떻게 나가? 나라면 당연히 못 나가죠. 나 못 나가 솔직히. 못 지금도 대마초 합법화 이거 누구 어떤 유명인에게 이거 좀 이 입장에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한다고 했지. 다들 몸살을 지지 끊어줘. 이거 절대 못 나가죠. 못 나가. 이거 사실. 자 홍진영 씨가 그러시죠. 바로 다른 주제로 역제안한다. 아. 여러분의 선택으로 신해철은 국민 논객이 되지 못합니다. 그 제안을 받으셨군요. 신해철은.